자, 그다음은 이제 반바지인데요. 조메코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반팔 셔츠 하나만 입어도 좀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반바지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왼쪽을 보시면 그 더블 니 팬츠를 커팅한 그런 디테일 같죠? 더블 니 팬츠를 좀 자른 그런 반바지 같은데, 요거 이제 19SS로 나왔는데 이거 좀 굉장히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핏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10.5인치 그렇게 막 가벼운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후쿠오카 때갈때 한번 입어볼 예정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크한 색감의 이제 와바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거 하나에다가 뭐 면티 하나만 입어도 어느 정도 포인트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저는 19SS 시즌 그 리얼 메코이 중에서는 가장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체련복이잖아요, 체련복. 근데 이거를 오리지널 혹시 보셨나요? 오리지널을 입어보면 약간 그 무에타이 바지 같이 돼 있어요. 바지가 옆으로 이렇게 좀 날개 같이 퍼지는. 근데 이제 이거는 리맥에서 복각을 한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처럼 그렇게 막 무에타이 핏이 아니라 좀 데일리로 입기 좀 편하게 그렇게 좀 레플리카가 된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이 요런 거는 좀 이게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후드에다가 요렇게밖에 못 입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신발 같은 것도 뭐 밀리터리 캔버스 요 정도만 신으면 그냥 거의 진짜 운동하는 군인, 그냥 그런 느낌 날수 있는 스타일링밖에 할수 없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거를 캐주얼하게 매치하면은 또 너무 캐주얼하게 돼서 그냥 진짜 동네에 마실 갈 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17,000엔인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한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한번 입어보고 만약에 나중에 후기 한번 말씀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요두 개는 페로즈 팬츠인데, 위에 거는 이제 시어서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스위밍 팬츠 같은데, 이제 조금 무난하게 가격대도 잘 나왔어요. 9,200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거 뭐 워크웨어는 아닌데 이제 니들즈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좀그 스위밍 팬츠를 좀 찾고 있어서 좀 스크랩을 해봤는데, 이게 그 타이다이라고 그 우리말로 치면은 홀치 염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빨래 쥐어 짜듯이 하는 그런 염색법인데, 요런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를 타이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자가드 페이즐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뭐 입어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레펜더스 가서 한번 입어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이즈메코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이제 맥힌 치노죠. 이거는 뭐 톰의 코어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뭐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 좀 밋밋한 그런 바지가 될수 있지만, 뭐 계절 타지 않고 포시즌으로 다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게 작년에인가 나왔나? 아무튼 제가 작년에 처음 저는 구매를 했어요. 립스탑 M65인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진짜 제가 뭐 오리지널도 입어보고 뭐 다른 브랜드 복각 브랜드 많이 입어봤는데 토이즈메코의 M65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핏도 그렇고 되게 그 립스탑 느낌도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 되게 쾌적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제 포시즌입니다, 이것도. 되게 활용도가 좋은 팬츠니까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윌러스인데, 왼쪽이 좀 굉장히 되게 재밌는 그런 바지예요. 이게 제가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윌러스가 지금 그 아웃도어를 기반으로 한 아메카지 의류를 조금씩 슬며시 좀 출시를 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게 뭐 베스트도 있고 바람막이 느낌으로 이거랑 비슷한 그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의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입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기존의 프리윌러스의 옷들과 얼마나 잘그 상성이 좋을까, 이거는 아직 좀 의문점이고 한번 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시마스터라고, 이거는 원래 그 긴바지가 또 있죠. 거기서 반 잘라가지고 반바지로 만드는 거고, 가격은 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팬츠 마지막인데, 이게 그 왼쪽이 이게 데릭맨이에요, 데릭맨.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프리윌러스 막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데릭맨을 입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최근에 이 와바시 패턴 데릭맨을 처음 접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쁩니다.
바지 핏도 그렇고 뭐 디테일도 그렇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데릭맨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데릭맨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서 생각한 게 이제 요 컬러거든요. 오프화이트인데 요게 이제 봄 여름에도 좀 입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얇은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파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그 19SS로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네스트 스토어도 입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컬러가 두 가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뭐 무난하면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이거 접해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프리일러스 데릭맨 팬츠 착용샷인데요. 그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이제 착용샷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 착용샷을 좀 스크랩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컨텐츠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참고해서 반영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릭맨 팬츠가 사실 난이도가 쉬운 바지가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여기 부분 이제 더블 니로 되어 있고 포켓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하기에 좀 난해하고 좀 빡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핏감이 그 특유의 핏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형적인 뭔가 와이드 핏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그 스트레이트 핏과 좀 와이드 핏의 사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더블 니 요 디테일 있잖아요. 요게 바지를 쭉 떨어지게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오래 입어도 이게 무릎 발사되는 걸 좀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자, 이제 뭐 신발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부츠나 뭐 해군다나 뭐 빈티지한 라스트 유팁 또는 뭐 알든 밀리터리 라스트 정도가 이제 워크웨어 신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름에는 좀 더워 보이고 약간 헤비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슈즈나 캔버스와 같은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엘라코의 플라잉비나 뭐 리얼메코의 밀리터리 캔버스 같은 건 뭐 워낙 많이 아시고 유명하니까 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 브라스 도쿄의 마스 트레이너라는 제품이고요. 뭐 스펙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20-30년대 레플리카고 이제 파라핀 코팅 캔버스를 베이스로 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이고 여기가 이제 캔버스예요. 근데 캔버스는 이제 파라핀 왁스가 코팅이 되어 있고 가죽 같은 경우는 호인사의 크롬악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이크 라피드 제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고급 제법이에요. 그 신발 만드는데 좀 너무 제가 자세한 거 말씀드리면 지루해지니까 굉장히 고급 제법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현존 최강 스펙의 캔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브라스 도쿄라는 브랜드가 원래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최상위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트레이너도 어떤 그런 DNA를 이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대한민국 브랜드 솔리드 브라스 앤 코의 슬리퍼인데요. 이건 제가 여름 워크웨어용으로 그 구매 예정이기도 한 제품입니다. 정말 멋있고 뭔가 투박하면서 묵직한 맛이 아주 좋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후쿠오카에서 타이먼 클래딩 엘라코 그 지오메트릭 반팔 셔츠를 구매했는데 그 셔츠를 이제 배바지 말고 저 빼서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치누랑 같이 입을 건데 신발을 요걸로 이제 매치를 하려고요. 그렇게 좀 스타일링 준비 중이고 뭐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와꾸 세팅 컨텐츠 할 때 요것도 같이 나올 테니까 그 설명을 그때 자세히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 뭐 솔리드 브라스 앤코는 뭐 브리키 부츠도 유명한데 이 슬리퍼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커스텀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주얼리 커스텀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죽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액세서리 중에서 이제 시계인데 토이즈 맥코이의 US 네이비 100주년 기념 시계예요. 자,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빈티지 밀리터리 레플리카다 보니까 어떤 그 남자들의 어떤 로망을 자극하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작년부터인가? 이때 이제 토이즈 맥코이가 매년 여름 시계를 발매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토맥의 이런 그 매니악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밀리터리 그 오토매틱 시계를 구매했었어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이 시계가 좀 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 시계는 구동 방식이 이제 쿼츠예요. 쿼츠인데 시침이 움직임이 오토매틱처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원래 쿼츠는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가는데
오토매틱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시침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고, 제가 이제 7월에 도쿄를 또 가는데 직접 착용해보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한 두 개의 가스킷은 그 여름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헤비해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뭐 챙이 짧은 볼캡이나 유틸리티 캡, 그 다음에 A3 캡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스켓 두 점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뭐 개인적으로 엘라코 가스켓도 좋은데 저는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엘라코 가스켓은 좀 격식을 차린 것 같고 멋을 부린 것 같은 느낌이고, 제가 보여드린 이 리얼메코이나 이 프릴러스의 가스켓 같은 경우는 더 워크웨어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스타일이에요, 진짜. 노동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입었을 것만 같은 거는 리맥이나 푸일이고, 옛날 신사들이 입었을 것 같은 거는 좀 엘라코?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은 리얼메코이 가스켓, 이게 그 말가죽이고요. 그 핏도 좋고 컬러감이 제가 이제 실제로 봤어요. 근데 이제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고 더 빈티지한 좀 색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푸일의 이제 캐사디라는 되게 유명한 가스켓인데, 저도 이걸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가스켓 중에서 핏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강력 추천드리니까 나중에 그 어떤 착용해 보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경인데, 이제 여름에는 사실 스타일링 자체가 좀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멋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웨어 같은 경우도 거의 좀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갖춘 느낌이 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저는 그 워크웨어랑 잘 어울리는 브랜드는 역시 뭐 이제 그 백산 안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산 안경을 그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윕스라는 제품이고요. 예, 윕스 같은 경우는 그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윕스 투톤이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윕스 투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크웨어 뿐만 아니라 그 캐주얼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전촌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고, 봉태규 씨 안경으로도 유명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린디브로우인데, 이제 하운테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운테잖아요. 윕스 제품보다는 좀 더 클래식하고 진중한 느낌이라서 뭔가 더 무게감 있는 워크웨어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린디브로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운테치고 굉장히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요. 그래서 데일리로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안경 같은 경우는 꼭 진짜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산 안경 같은 경우는 신사동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으니까 꼭 착용해 보시고 피팅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워크웨어 스타일링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후쿠오카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뭐 길게는 하루 정도 쇼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천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제가 직접 입어보고 뭐 구매할 거 있으면 구매하고 뭐 이런 그 컨텐츠를 담아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영상도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의복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